다이어트 할 때 러닝 많이 하잖아요. 네네. 두 분은 어떻게 러닝 좀 하세요? 오, 전 절대 안 해요. 왜? 그 한의원 쪽에서 저는 체질상 뛰면은 안 좋은 장기를 갖고 있다. 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등산이나 걷는 걸로 천국이다 뭐 이런 거를 그냥 계속 타요. 저도 원래 러닝을 했다가 그게 안 된 게 이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되다가 지금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텅텅텅 될 것 같아요. 텅텅텅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중력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처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도 그런 느낌 있어요. 달리는 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요 러닝할 때 처지는 얼굴을 보고 러너스 페이스라고 한다고 용어가 있대요. 확실히 러닝을 하면 얼굴이 처지는 건지 늙는다는 말도 있거든요. 운동을 많이 하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래 장거리를 달리면은 당연히 몸에서 소비하는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 지방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밖에서 뛰다 보면 자외선 때문에 콜라겐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수분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달리기를 오래 하면 이런 이유로 피부가 주글주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달리기 때문이다 라고 하긴 좀 애매한 거죠. 달리기가 아니어도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중력도 생각해 보시면 중력에 의해서 피부에 변형이 있으려면 일단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생긴 주름이 달릴 때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처지는 거지 없는 주름이 만들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도 어쨌든 그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돌리는 하나의 이제 육체로서 뭐 건전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에너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수명도 저하되는 게 아닌가. 기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계가 처음에 깨끗하게 철로 잘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산소에 의해서 철이 산화되잖아요. 녹슬고 이제 고장 나는 것처럼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탄소가 만들어진대. 활성산소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막 중구난방으로 막 들러붙어서 몸을 녹슬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화가 심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 7시부터 뛰어가지고 저녁 8시까지 뛴 적 있어요. 와, 진짜. 근데 내가 그냥 약간 미쳐가지고 그렇게 뛰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날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러닝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실제 동물들도 러닝 시키거든요. 쥐한테도 그 러닝머신 뛰게 해가지고 한 실험들 많이 있는데 대부분 건강지표들이 좋아져요. 지방도 줄고 근육도 늘고 뇌기능도 올라가고. 근데 요 정도 되려면은 쥐한테 강제로 엄청나게 많이 뛰게 안 뛰면 얘 뒤에서 전기 충격기를 대고 러닝머신을 뛰게 하는 형태예요. 우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좋아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올라가고 그에 대한 테마 손상도 있고 그럴 때는 안 좋은데 적당량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은 대부분 건강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그 결과가 적당량 몇 시간이에요? 그냥 그 다음날 회복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너무 좋은 희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많이 하면 안 좋다라는 거를 그것만 듣고 가셨네. 네, 저희 PT 선생님에게 할 말이 생겼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양이 많아도 스스로 하는 거면 괜찮다. 아니 그렇진 네, 그렇진 않겠죠. 대략적인 수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연구예요. 인간이 어떤 갖고 있는 항상성 때문에 하루에 쓸 수 있는 칼로리는 한정돼 있다라는 게 그 논문의 요지예요. 대략적으로 남성 같으면 3,200, 뭐 여성 같으면 한 2,600 정도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몸의 필수 요소 외에 다른 에너지를 줄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면역과 관련된 에너지, 뭐 번식과 관련된 에너지 이런 거를 적게 쓰는 거예요. 아니 준홍 선배, 근데 인간은 달리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있어요. 달리는 방향. 왜 그러냐면 인간이 사실 아프리카 초원에서 진화했잖아요. 초원과 사바나에서 진화했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냥했을까라고 고인류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오래 달려서 동물을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다 털이 있잖아요. 온몸으로 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땀샘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땀샘이. 그 땀샘과 털은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온몸이 털로 그 덮인 상태에서는 한 10분인가 한 15분 뛰고 나면 헉헉거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개들이 이제 헉헉거리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어느 순간 온몸에 있는 털이 없어지고 땀샘이 발달하고 나서 오래 달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속도가 느려도 끊임없이 달릴 수 있는 그냥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아, 다른 얘기 좀 저희 머리털은 있잖아요. 머리에도 근데 땀이 나는 것 같던데 여긴 땀샘이 왜 있는 거예요? 털이 있는데도? 빽빽하지 않은 거죠. 아, 머리털이? 아, 머리털이 완전히 빽빽하지는 않아요. 동물털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머리털 나왔으니 말인데 네. 외모에 또 머리털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탈모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진화생물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낄 수 있는 게 머리털인 거죠. 필수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재즈는 머리에 대한 좀 고민은 있으세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완성형 얼굴인데 유일하게 남은 게 모발 이식. 네, 저도 이제 머리 괜찮은데 왜? 네, 저 그 결혼할 때 장모님이 그 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그 이유가 약간 이마가 많이 넓어서 근데 이제 이마가 많이 넓다 보니까 뭔가 이제 또 아무래도 활동하고 하니까 좀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걸 앞쪽으로 당기면 어떨까. 이마 좁혀보겠다고? 네네네. 진짜 웃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누나 많이 좁힌다는 게 한 이까지 좁힌다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만. 예예예. 예, 예. 저는 원형 탈모가 네, 뒤에 한 두 번 정도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 정말 그러자는 우리 나단이가 또 표정이 시무룩한데 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부러 눈 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원래 라인이 한 요 정도였어요. 요 정도였어요. 진짜? 요 정도였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게 계속 가다가 이제는 진짜 황병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치. 너무 무서운 거야. 그치. 이제는 그냥 다른 흑인분들처럼 그냥 싹 밀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밧줄을 지금 잡고 있어요. 고민이 많다. 나단이가 황비용 하는 것도 너무 그렇네요. 황비용. 그래서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계세요? 노력이 근데 이게 진짜 될까예요. 왜냐면 만약에 됐다면 그분은 진짜 노벨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역사상 인류가 해결하지 진짜? 못한 최대 난제가 탈모래요. 근데 탈모 치료제가 있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그 화합물의 약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화학 구조를 가만히 보면 물에 잘 안 녹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머리에 처리라는 걸 먹게 하려니까 얘가 녹을 수 있는 알코올을 거기다 첨가를 하는 거. 알코올 처리한 거를 머리에다가 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탕 대체 해준 제로 슈가에 들어가는 그 스테비아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물에다가 스테비아를 넣고 미녹시딜을 넣으면 18배나 많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쥐의 배인가요? 등인가를 털을 실험을 했는데 털이 빼곡하게 잘한 거죠. 진짜? 잘한 거 진짜? 나단이 너무 좋아. 유레카. 나단이 됐다. 설탕하고 설탕. 야 오늘 마트 가가지고 장을 많이 봐야 되겠네. 스테비아.